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It's all about house music. It's all about love. 제이크 아우만 피아트 크라이슬러 FCA 코리아 사장 사진 이 지프 브랜드의 80주년을 맞는 내년은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 1만 대 클럽 지프 5 재진입을 노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월 취임한 아우만 사장은 최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소비자의 수요에 꼭 맞는 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만 대 클럽은 1년간 1만 대 이상 판매한 수입차 브랜드를 부르는 표현이다. 지프는 지난해 1만 대 클럽 가입에 성공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재고가 부족해 판매량이 줄었다. 올 1, 10월 판매량은 6,819대로 전년 동기 8,455대 대비 19.3% 감소했다. 올해 1만 대 이상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전기차 모델 출시 계획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라인업에 전동화 모델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우선 지프 랭글러 전기차 모델을 내년에 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지프와 전기차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프는 고객들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전기차에도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아트나 크라이슬러 브랜드보다는 지프 브랜드에 집중하는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다. 아우만 사장은 한국 고객층은 지프를 아웃도어 활동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 시장 특화 전략의 필요성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아우만 사장은 중국에서 알파로메오 브랜드를 총괄하다가 지난 8월 FCA 코리아 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7년 넘게 일한 경력이 있다. 도병욱 기자 도도행경.